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에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려주신 것 같이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주옵소서.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주님,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리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각 사람의 영혼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과 생각, 영혼 모두 주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을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저께부터 어제 세 차례 오늘도 우리가 장시간 모여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옛날 학교에서 시험 공부할 때 외에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하기는 아마 처음일 거죠. 힘드시죠? 예. 세상에 힘 안 드는 거 없어요. 여기 말씀 전하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배우느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가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은 이 세상에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 영생 얻는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14절에는
이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지극히 적은 소자란 말은 육신적으로는 뭐 가난하고 또 죄도 많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영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영혼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죽은 후에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영혼이 이루어지는 것,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셨고,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신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다 주신 거예요. 예. 햇빛과 비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우리가 잠시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공기도 하나님이 그저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하나님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 모두에게 햇빛과 비와 만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에 내게 주시는 은혜보다도 우리 영혼에게 주시는 은혜는 더 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혼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속죄제물, 우리 죄를 사하는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했었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래 요한에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찬송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장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그랬어요. 죽는 데까지 자기 독생자를 대신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받을 죄인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큰 은혜를 베풀어 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사실 알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먹고 입고 숨 쉬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그것만 위해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만 위해서 살다가 죽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베드로후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이제
우리는 정말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멸망할 죄인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중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망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이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지만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도 한정이 있어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아직 기록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가신 후에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됐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약 3,400여 방언으로 온 세상에 다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저 서쪽으로 전해지고 동쪽 끝에 있는 한국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땅 끝까지. 이 동쪽은 세상 끝이에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려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날.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야 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왜 영생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병은 의사가 고쳐주고 약이 고쳐주지만은 환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의사는 선생님 이런 큰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좀 지나친 말씀하시나요? 나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말을 굳이 안 들으면 병 낫겠어요? 건강하게 보이지만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있거든요. 의심스러우면 계속 정밀 검진을 받아보시고 그래도 병이 있다면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된다든지 말하면 다시 확인하고 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이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죽을 사람도 나을 수 있습니다.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첫날 첫 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랬죠.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도행전 17장 24절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돼요. 계신 것을. 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없다는 걸 증거해 보라고요. 안 보이니까 없습니까? 안 보이는 게 더 많은데. 예?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아서 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믿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지난 시간까지 배우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하셨느냐, 이스라엘 민족만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이시고, 예? 예.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 죄를 범하면 거기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고, 예. 그러나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 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성경 보고 성경 보고 이스라엘 보면은 아, 이스라엘 민족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고 속에 눈을 뜨게 하고 풍랑을 미친 듯이 뛰어오는 파도와 그 풍랑을 잔잔케 하고 5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시고 예수님이 누군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집마다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듯이 우주 만물은 저절로 생겼느냐? 저절로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저절로 생긴다면 뒤죽박죽 막 무질서 혼돈일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신비로운지 아십니까? 우리 육체 하나를 몸을 두고 봐도 이 몸이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게. 예? 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사는 지구도 내 육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배운 말씀인데, 예,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죠. 창세기 1장 27절에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가 아니고 영입니다. 영혼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이 육체는 약하고 죄를 짓고 병들고 죽기도 하는 육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보면은 자기 생긴 모습을 알 수 있듯이 뭐 엑스레이 찍으면 몸 속에 병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예,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 육체 속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시편 49장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존귀하단 말은 지극히 귀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이 육체에 예, 연약하고 피곤하고 죄짓고 예, 뭐 몇십 년 살다가 죽는 육체뿐이면은 뭐 인간이 뭐 그렇게 귀해요. 예, 뭐 짐승보다도 별 다른 것이 없어요. 차라리 짐승은 뭐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예, 태평양과 바다를 마음대로 헤집고 다니는 물고기도 있고 산속을 자유롭게 뛰댕기는 짐승도 있고 거기에 비하면 인간처럼 고민하고 예? 인간처럼 고생하고 인간처럼 더럽고 죄송합니다. 인간이 뭐 짐승보다 나은 게 있어요. 예,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한 육신은 죽어도 죽지 않는 영혼 말이에요. 그 영혼이 있어서 존귀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예. 이걸 모르면은요, 아직 그 뭐 죽으면 그만일 것은 막 살다가 막 갚아 있죠. 예. 아닙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해요. 얼마나. 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죄가 많아도 사랑하신다니까요. 예? 예.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먼저 또 알아야 돼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가는 것 말씀드렸죠. 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예,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시에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은 예, 나사로라는 사람은 예,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들어가고 부자는 뭐 매일같이 호화로운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잔치하면서 살다가 죽었다가요. 그런데 그 영혼이 음부에 가서 불 가운데서 고통했다. 죽음 건너편에는 두 곳이 있어요. 두 곳이. 예? 영원한 천국과 지옥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선택 안 했는데요. 선택 안 하는 것도 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면은 감사합니다 받든지 가만히 있는 것도 안 받는 것도 선택이잖아요.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한다고 했는데 아무 관심 없어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예. 도덕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시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아십니까? 자,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영혼. 예.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것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죄인. 예? 어제도 말씀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 이 세상에 예, 사는 동안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죠. 예? 예.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는요 태어날 때부터 싸놓은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 새끼 때는요, 강아지하고 호랑이 새끼하고 놔두면 같이 잘 놉니다. 조금 크면은 호랑이는 강아지를 물에 죽여요. 조금 더 크면은 잡아먹어요, 그냥. 사람도요, 갓난 애들은 뭐 천사 같죠. 예? 근데 그 속에 평생 지을 죄가 꽉 들었다니까요. 조금 크면은 죄가 하나씩 하나씩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죄 가운데 출생했고,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죠.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어떤 사람 막 강도라고 막 성폭행하고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하는 나쁜 놈,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놈, 그럼 막 분노하잖아요. 나는, 나도 나쁘지만 나는 조금 나쁘다. 조금. 그런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 마음이, 자기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걸 썩었단 말이에요. 예. 자기 마음 자기가 몰라.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 마음을 뚫어보세요. 욥기 11장 11절에 악한 자는 상관치 않으시나 다 보시느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를 다 보시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심판. 예.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걸 알고, 예? 하나님 멀리 떠나서 죄를 짓고 죽은 후에 심판받는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음을 선언한 거예요.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가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예?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영혼은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받으면 영혼이 멸망이죠. 아시죠? 이거 알아야 돼요. 예? 아, 죄인이 마음대로 죄짓고 산다 죽음으로 끝나면 오직 좋겠어요. 아주 깨끗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문제입니다.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 사람은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지 몰라요. 죄를 지어서 잊어버려서 그렇지, 예? 죄 지은 거 다 기억나면은요 괴로워서 못 살 거예요. 예.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우리의 죄가 심히 많습니다. 예. 다 쌓아놓으면 막 태산보다 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불교계에서 제일 유명한 스님 한 분, 성철 스님이라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쓴 글이 잡지에도 있고 신문에도 있고 제가 이 노트북에도 있어요. 뭐 보여드린다면 보여드리지만 시간이 없어요. 뭐라고 했느냐면은요, 나는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많은 남녀를 속였다.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나는 천길 만길 무간지옥으로 떨어질 거다. 죄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도 알았고 죽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도 알았어요. 이 세상은 10원짜리다. 이 세상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가치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죄가 많다는 걸 알았는데 죄산 받는 길을 몰랐어요. 지옥 갈 건 알았는데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그분은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예. 그리고 어느 날 죽어요. 안 죽을 죄가 있습니까? 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받으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요. 어제도 자세히 배우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각각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온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더라.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명단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 구원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더라. 둘째 사망,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죽은 후에 심판받아서 영혼과 몸이 함께 지옥에 가는 게 둘째 사망이요. 육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신도 죽지 않는 몸으로 살려가지고 영혼과 육신을 함께 지옥으로 보냈어요. 네. 자, 이것이 죄인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죽으면 심판과 지옥이 결정나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지옥 가? 지옥이 어디 있어? 예? 뭐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예? 우리에게 뭐 겁주시려고, 예? 돈 내놓으라고 지옥이 있다고 했습니까?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더 말씀이 더 많아요.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거기는, 예, 죽지 않는 구덩이가 살을 파먹고, 예, 불 가운데서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양은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원래 지옥은 사람 보내고 만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마귀를 보내고 만든 것인데, 마귀와 그 사자들, 졸개들, 마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귀신은 사람 죽은 영혼이 아니라 그 루시퍼 타락된 천사와 그게 소속된 전체 중에 3분 1 타락된 천사가 쫓겨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 그 졸개들이요. 그걸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어요. 아직 이 세상에 하나님 풀어놨어요. 그래서, 예,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마귀 말을 듣든지, 빛과 어둠이 있고 선과 악이 있듯이 그 사이에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예. 끝까지, 예, 하나님의, 예, 은혜를 배척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그는 밤낮이지 못하래. 이 세상에는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쉴 수도 있잖아요. 지옥은 밤낮이지 못하는 곳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끝도 없고 세세토록, 예, 없는 지옥이 있다고, 예, 사람의 겁주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지금 지옥으로 미끄러진 내리고 오늘 밤에 죽으면 심판과 지옥이 결정나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고 하듯이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옆에 강도 두 사람, 살인 강도 두 사람이 못 박혔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죄 많은 사람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살인 강도 가운데다 못을 박았어요. 한편 강도는 죽으면서도요, 여보시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당신 뭐 죽은 사람도 살렸다면서, 그런데 왜 당신 죽어요? 바보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뛰내려 와봐요. 그리고 나도 좀 살려줘봐요. 예수님의 능력 없어 십자가 죽었습니까? 예,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그것을 알 턱이 없죠, 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놓고 그 밑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조롱하고 침을 뱉고 비웃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에 못 박아놓고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한편 강도는요, 그걸 보고, 아, 이분이 누구야? 응?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는 분이구나. 응? 덜컥 하나님이 겁이 났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음으로 끝나면은 이분이 죄인을 위해서 왜 죽어요? 죄인을 위해서 왜 기도해요? 응? 하나님도 무섭고 죽은 후에 지옥 갈 걸 알았어요. 팍! 예? 그전에도 뭐 그런 말을 들었겠지만은, 예, 이제 잠시 후에 죽는데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강도, 동료 강도에게 책망했어요. 너와 나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못 박혀 죽는 게 당연한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호되게 책망한 후에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가실 때 날 좀 생각해 주세요. 날 좀 데려가실 수 없겠습니까? 응? 예.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아니, 평생 나쁜 짓만 골라하고 사람을 막 얼마나 죽였는지, 응? 그래 죽어가는 마당에서도, 예? 지옥 가는 건 무서워서 천국 가고 싶어서, 막 나 같으면은요, 그랬을 거예요. 이 얌체 같은 놈아, 너 사람 몇 명 죽였냐? 응? 예, 네가 그러고도 천국 가고 싶어서, 너는 못 간다. 너는 지옥 밑창에 들어갈 거다 이놈아. 그랬을 거예요, 나 같은 신부 같으면. 예?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오냐? 너와 나와 오늘 낙원에 들어가리라. 오늘 잠시 후에 예수님 죽으시는데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다. 응?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을 제일 기쁘게 한 사람이 그 강도예요. 왜? 한 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걸, 에?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고, 의인 99을 이나에 기뻐하는 것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 중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사람이 그 강도예요. 예, 당장 약속했어요. 너와 나와 낙원에 들어가리라. 이 사람 평생 죄 지은 것밖에 없고 요즘 말로 교회당을 한번 다녔어요. 착한 일을 좀 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천국 직통 갔어요. 응? 주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예. 지옥 문전에서 천국을 갔어요. 제일 짧은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강도 구원받은 게나 우리 구원받은 게나 똑같아요. 예. 오늘까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어요. 구원받기 원하면은. 예? 예. 예수님이 구원해 주지 못하는 죄인은 없어요. 우리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크거든요. 응? 자, 그래서 예,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인 걸 알고 구원받기를 원해야 돼요. 어?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 멸망받을 죄인인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생각해야 돼요. 응?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착한 사람은 있지만 의인은 없어요. 조금 착한 일 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예, 죄인이 조금 착한 일 해요. 조금 착한 죄인이에요, 그냥. 예? 예.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음? 예,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다 죄인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 안에 제외된 사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왜 죄를 안 짓고는 못 삽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지옥 갈 거다 그러면 간단할 텐데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이 어려운 단어를 썼을까요? 예.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곳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입니다.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결국이 지옥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으면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 하늘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는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는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외아들이 아니라 독생자가 아니에요. 왜? 많은 아들이 탄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이에요. 예? 외아들이 예, 있다가 동생이 태어나면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예수님도 맏아들이에요. 왜? 동생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제 그걸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아주 아주 중요하니까 주무시지 마세요. 어떤 사람 끄덕끄덕 졸다가 어떤 사람 아 됐다 이 참 무슨 일이 생겼는데 왜?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다시 듣고 또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요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은 그 죄의 삯이 있는데 그건 사망이라는 말은 육신이 죽는 것뿐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 죽어서 둘째 사망 지옥까지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삯은 영원한 사망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영생이요 영생.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두고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에요. 죄는 죄값대로 갚아야 돼요. 사람이 죄값을 받으면 지옥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죄값을 대신 갚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계획하셨는데 예,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을 피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생명이 피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오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다. 피가 얼만큼 빠져나가면 죽어요. 그리고 혈액 가지고 그 검사하면은요 수십 가지 병이 또 알게 돼요. 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 피를 그 죄를 사는데 어떻게 하느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어린 양, 염소, 송아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인을 대신해서 그 양이나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무리를 안수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양이 짊어집니다. 송아지가 짊어집니다. 염소가 짊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죽여요.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속죄 제단을 만들어놨어요. 죄를 사는데, 그 죄를 사는데 필요한 그 피를 뿌리는 속죄 제단이 있어요. 거기다 피를 뿌리고 기도하면은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 양이나 염소나 소가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양이나 그 염소 송아지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럼 왜 그걸 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에게 한 100만 1억 원 갚을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지금 돈이 없어. 아, 몇 달 후에 주겠다니까. 아니, 지금 당장 내놓으라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약속금 있잖아요. 내가 신용이 있는 사람이 약속금 끊어요. 약속금 1억 원 3개월 후에 주겠다고 도장 탁 누르면은요, 이거는 돈은 아니지만은 1억은 가치가 있어요. 그 받아가고 그 사람은 그 가지고 물건을 살 수도 있고 현금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죽은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던 약속음이에요. 약속이단 말이에요. 진짜 제사는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가 살 수 없다. 그거는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생명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가 없이지 않아요. 죄가.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 됐고, 아담의 자손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 한 사람 보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를 통해서 나면 아담 자손이니까 처녀의 태를 10달 동안만 빌리면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태를 잠깐 빌려서 오셔야 돼요. 어떤 사람 하는 말이, 에이, 뭐 처녀가 어떻게 아들 낳아? 뭐 말이 처녀지, 덜 처녀겠지. 하나님이 그 못하실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면 총각 몸에도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자궁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근데 처녀 몸이 나는 게 낫지. 암탉만 알 난 줄 알아요.
예, 장딱도 알라는 수가 있어요. 예,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을 잘 믿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야, 네가 아들 낳을 기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못하시겠느냐? 이 마리아는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예요. 아무리 약혼했어도 예?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식 올릴 때까지 절대로 관계를 안 해요. 그것이 서로를 존경하고 행복한 결혼을 위한 거예요. 예. 그런데 마리아가 알라를 뵈면은요, 뭐라고 말해야 돼 그래? 그리고 그 당시는 처녀가 아이를 뵈면은요, 돌로 펴죽여요. 그냥 나쁜 일이 됐다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만 나는 사정이서 안 되겠는데 딴 사람 찾아보시죠. 이래야 되는데 마리아는요, 천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니 만드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아들 하나 잉태 못 시키겠어요? 그래?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계집종이 뭘, 예, 이유가 많아. 죽이든 살이든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잘 선택하셨죠. 마리아가 배가 부르게 해줬어요. 아, 요셉이 보니까 어? 저 착한 마리아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어? 혹시라도.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할 때예요. 로마 군인들이 이 유대인 처녀를 욕보이는 일이 있어요. 요즘 말로 예?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혹시 로마 군인에게 뭐 당하지 않았을까? 요셉이 고민이 생겨서 이제 약혼에 있는 거 파혼하려고 예,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아, 네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된 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예, 마리아라는 이 처녀의 태를 열단 동안만 빌려서 낳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이 낳으셨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나시면서부터 의인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진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킨 분이에요. 의인이라야 죄인을 대신해 죽을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으로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죄 많은 사람 위해서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는 우리를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지옥 갈 죄인을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 약속에 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사람을 양으로 비유했어요. 예. 양은 양인데 목자를 떠난 양이에요. 다 목자 떠난 양 같아서 그 말이에요. 그릇 행하여 잘못 갔단 말이에요. 각기 제 길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안 가고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옛날에요, 조그마한 말을 하나 길렀어요. 그게 뭐 조랑말이죠. 일도 잘해요. 근데 말도 혼자서 집을 다 찾아와요. 끄떡끄떡끄떡 찾아와서 집에 막관에 가거든요. 소도 잘 찾아옵니다. 돼지도 잘 찾아오고 개는 더 잘 찾아오고 고양이는 더 잘 찾아와요. 그런데 양은 못 찾아와. 집에서 조금만 떨어진 곳에 밖에 풀 뜯으라고 내놓으면요 저녁에 못 찾아와. 에? 목자가 꼭 가서 인도해야 돼요. 보호해주고 그래야 돼요. 약은 어리석고 약하고 그래서 양이 목자를 떠나면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 떠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갔단 말이에요. 각기 제 길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그게 지옥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각기 제 길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욕심대로 살았던 그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면 대신 짊어졌단 말이에요. 짊어졌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 내 죄가 이런 이런 죄가 있는데 이제 좀 짊어지고 가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으로 나실 것도 아셨고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죄 다 아세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우리 머리털도 다 해신받았다 그랬어요.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시편 144편 7절에 보면은요, 예, 147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의 수위로 다 세신다 그랬어요. 어떤 과학자도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세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뭘 뭐 모르시는 게 있겠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날 것도 아셨고 태어나기 전부터 다 아십니다. 네. 오늘까지 지은 죄 아세요? 앞으로 지을 죄도 아세요? 앞으로 죄 안 지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무슨 죄 질 것도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이 아시는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 죄를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용서가 안 돼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값은 사망이니까 큰 죄나 작은 죄나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할 것 없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었으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야 돼요. 그렇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이 납니다. 우리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마에 가시 면류관이 콱 박혔어요. 우리를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한 손에다 못을 박았어요. 우리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발에다 큰 못을 박았어요.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슴에 창이 찔렸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이 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징계 심판을 받음으로
원수가 된 거 없이 하나님과 평화가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이 심판은 채찍을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때려버리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은 채찍을 들어서 우리에게 때릴 채찍을 예수님에게 다 죄를 짊어서 그거 다 때린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심판의 채찍입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는 심판 안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예? 죄 없는 예수님. 예? 한 사람이 돼가지고. 예. 짐승, 예? 똥 냄새 나는 우리 간의 죽통 위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았어요. 3년 반 동안 머리 둘 곳 없고, 예? 얼마나 세상에 오서 이렇게 고생한지 아십니까? 인간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예? 로마가 다스릴 때 제일 죄 많은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에도 못을 박아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못 박혔어요. 왜? 죄인을 대신해서.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게서 생명을 뺏어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세리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마리 속지양이요. 지금 양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다른 짐승들은요 죽이려면 막 난리 나요. 막 돼지를 막 목을 찌르면 막 돼지 목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난리 나요. 다른 짐승 다 마찬가지예요. 양은요 잡는 거 봤어요. 뭐 후스러하게 말해요. 제대로 묶지도 않은 거 그냥 다리 한쪽에서 흐스러 묶고. 제가 양 잡는 걸 몇 번 봤거든요. 대야 갖다 놓고 양 목을 탁 피가 펑펑펑 쏟아내는데요. 그냥 신음 소리 하면 그런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요. 죽어. 털 깎는 자 앞에 양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 털이 막 나는데 막 기계 가지고 쫙 밀어내요. 잘못하면 그 기계가 말이에요. 이 살을 막 찢어버렸대. 살이 막 깎여 나가요. 그러면요 피가 주르륵 흘러도 가만히 있어요. 이리 가만히 있고 이리 가만히 있고 죽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털이 막 다 깎이면 막 빨간 송이가 돼요. 나는 그때 후닥닥 그러고. 이야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게. 응? 욕을 해도 잠잠, 채찍을 때려도 가만히. 왜 죄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잠잠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마리 속죄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을 해. 보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인데 죄. 여기 세상 사람 아닌 사람 손들어 봐요. 응? 세상 모든 세상 죄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 죄. 저와 여러분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예수님 지고 갔어요.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어떤 사람 믿는 사람 죄만 지고 갔대요. 뭐 처음부터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지. 응? 예, 온 세상 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 지고 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응?
그 죄를 지고 어디로 가느냐? 죄 없는 예수님이 죄를 짊어졌으니까 죄 덩어리죠. 예수님은 이제 죄를 지고 어디로 가느냐? 심판받으러 가야 돼요. 심판.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로마가 통치할 때에 제일 자는 죄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법이 산채로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은 감옥에 가다 놨다가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저녁에 감옥에서 끄잡아내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기둥에다 묶어놔요. 그리고 이제 죄수를 때리는 가죽 채찍이 있어요. 이만큼 긴. 가죽 채찍을 가지고 로마 군인 두 사람이 여러 가지로 된 채찍이에요. 그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세부치가 매달려 있어요. 그 가지고 두 사람이 막 힘껏 내리쳐요.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사람이니까 인정사정 보던 거 없어요. 내리치면요, 채찍 끝에 매달린 날카로운 세부치가 사자 발톱처럼 면사를 착착 찢어놔요. 순식간에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어떤 사람 채찍에 맞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대요.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세요. 십자에 못 박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 십자가 못 박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까지 이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머리는 가시 면류관. 예.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시 면류관을 하나 만들어서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갔다가 예. 이스라엘 갔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목사님들 20명, 사모님들 20명, 40여 명을 갈릴리 호수가에 키브스 호텔에서 며칠간 성경 세미나 하고 오면서 가시 면류관 하나 만들어서 다시 러시아로 갔다가 한국 오는데 그 부서질까 봐 말이에요. 얼마나 공들여가지고 제가 있는 서울중앙교회의 3층 로비에 가면은 유리관에 딱 있어요. 무시무시해요. 가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또 하나 보내줘요. 조금 작은 거. 그 가시 면류관을 이마에다 꽉 눌러쓰였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가시가 나왔어요. 가시. 그 가시는 인간이 지은 저주요.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그 가시를 예수님 쓰셨다는 것은 인간이 지은 그 저주를, 죄에 저한 저주를 예수님 머리에 쓰신 거예요. 우리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았어요. 죄 없는 거룩한 예수님이 손으로 죄인들을 만져주시고 병자를 고쳐주고 하시던 죄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 거룩한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에다가 큰 못을 박았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 양발에 찢어지고 마지막에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 가슴을 팍 찔렀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났어요. 피와 물이 쫙 쏟아졌어요.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에 창이 찔렀습니다. 우리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죄를 사한 일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셨다. 죄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죄인이요. 구원할 지옥 갈 죄인을 건져서 천국 데려가라고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도다. 예?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 말씀. 이 바울이라는 사람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패 죽일 때 선동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 중에 괴수로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았는데 누가 구원 못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응?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은요. 자,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는데, 자,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죄인이 누구요? 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요. 각자 내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것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천에서 하늘 올라가셨어요.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다 이루었냐? 죄를 사하는 일을 다 하셨어요. 죄를 사하러 오셨거든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 죄인을 구원하는 일. 죄가 없어져야 제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하시고 가셨어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뭘 하셨느냐? 하실 일이 아니라 이미 하셨어요. 죄 사하는 일을 다 하셨어요. 예? 예.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거기는 죄가 없느니라. 예?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에 죽어야 돼요. 그래, 죄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처럼 사형 판결을 받고 가장 비참한 죄인이 받을 수치와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채찍에 맞고, 예?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사형장에 끌려가서 못 박혀서, 예?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머리는 가시 밀리고 이마에 콱 박혀서 피가 두루루 흘려서 피가 눈으로 들어가서 눈물과 피가 같이 흘러내려요. 양손 양발에 못 잡으시는 피가 수돗물처럼 줄줄줄 흘렸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 숙여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가슴에 창이 찔렸어요. 피가 쭉 쏟아졌어요. 그것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예, 받으신 형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그 고통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은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예.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됩니다. 이 말씀 보시니까 각자 자신을 대신해 죽은 분이 계시 안 계세요?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예. 멸망받을 죄인을 대신해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대신해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대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을 수 있느냐? 자, 인류의 조상은 네? 예. 아담이었습니다. 예. 아담 한 사람이 예, 죄를 지어서 죄인 됐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에서 난 사람은 남에서부터 죄인이에요. 자, 그래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 죄를 지어요. 이대로 심판받아 지옥 가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항의해야 돼요. 하나님. 예? 아담 한 사람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되게 하고 죄인이니까 죄를 안 지을 시간이 없는데 예? 아담 안에서 우리를 싸잡아서 지옥 보냅니까? 우리는 억울합니다 하고 항의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억울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신 것처럼 인류의 대표로 또 한 사람 보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담은 죄를 지은 대표, 예수님은 그 죄를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해결하시는 대표. 한 사람, 아담은 인류의 조상, 한 사람, 예수님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 첫 사람 아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 죽음으로써 예, 여기서 모든 죄인의 심판은 끝났어요. 우리가 받을 심판은 예수님 안에 끝났어요. 그래야 맞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하나님이 그걸 버렸어요. 예. 세 시간 동안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태양도 빛을 잃었어요. 지진이 났어요.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어요. 하나님도 얼굴을 돌렸어요. 예. 버림받을 죄인을,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대신 버리신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지 않아야 돼요? 당연히 심판을 받지 않으셔야 되죠. 예수님도 우리 대신 심판받고 우리도 죄 때문에 지옥 가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받음으로 우리는 심판받을 필요 없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죄가 도무지 없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짊어졌으니 예수님이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 예수님 죽었을 때 죄가 심판받는 거예요. 예? 우리 죄가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어요. 예.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랍니다.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예? 죄 없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 죄가 되시고 죄를 삼으신 것은 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고.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우리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은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에 뭘 다 이루셨느냐? 예?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채찍을 받고 예? 사형 파기를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장에 끌려가서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고 예?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사했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6시간 고통을 받고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탁 쑤시고 돌아가실 때 어휴 얼마나 편안하셨을까.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앉으셨어요. 앉으셨다는 말은 구원하는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앉아계세요. 지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죄를 깨끗해. 누구 죄를 깨끗해요? 예? 우리의 죄, 나의 죄.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죄를 다 사해놓고 오라 한 게요. 죄를 안 사했으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가요? 죄 사했으니까 안심하고 오라 해요.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응? 예. 하나님이 심판의 체질로 나 오늘아 때려 죽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요? 죄 다 사해놨으니까 안심하고 오라.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응?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은요,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아니하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소와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 피로 하겠죠, 짐승에.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아니하고, 오직 흠없고 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속죄란 말은 죄를 사했단 말인데 영원한 속죄란 말은 영원히 사했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요, 10년 이상 열심히 있는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고 주일도 안 빠지고 예, 신학교 가서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전도하고 제가 제일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가 없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1962년 10월 30일 저는 8시경에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복음을 전했던 분은 저 화란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 거듭난 분이 한국에 오셔서 전도했는데 그 전도를 듣고 구원 받은 분이요, 목사로 오래 있다가. 그런데 깨닫고 나서 이걸 신학생들이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댕기는 신학교 하필이면 온 거예요. 이 히브리서 9장 10장을 아주 쭉 설명하는데 바로 이 말씀은 오직 자기 피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신약 성경은 한 50분 이상 읽었거든요. 구약은 한 30분 이상 읽고
그런데 그날 이 말씀 처음 봤어요. 영원한 속죄라는 말을 적어도 50분 이상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처음 봤어요. 눈에 콩이 박혀서 안 보이던 거예요. 네? 영원히 죄를 사했고 부활하시고 성천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피를 보이면서 하나님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송아무개, 아무개, 아무개 저 사람 죄를 대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피를 보세요. 하나님은 만족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 피를 했는데 죄가 사해지고 말고 하나님 만족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듣는 사이에 갑자기 마음에요. 됐다. 나도 됐다. 뭐가 됐노? 내 죄가 사했느니라. 영혼이 사했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서 꼬집어 왔잖아요. 꿈이 아니고 사실이잖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내 죄가 영혼이 사했어요. 이때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영원히 사했어요. 그 깨닫자마자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예. 지옥에도 가려면 미친 있어야 가요. 지옥 가는 미친은 뭐라고 해요? 죄인데. 죄가 없으니까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구경하고 싶어도 못 가, 지옥을. 지옥 안 가면 갈 데가 어디예요? 천국은 받아놓은 밥상이다. 내 거다. 얼마나 좋은지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대구에서 조금 떨어진 농촌교회요. 목포라는 동네에 그 교회를 맡아 있었는데 늦게 가면은 버스가 딴 데로 가버려요. 한 10리를 걸어가야 돼요. 캄캄한데 걸어가면서 얼마나 좋은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그 전에 부흥이 할 때 그 찬송만 10개 막 말 불렀거든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가지고 지극히 답답한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어요. 응? 불러봐요. 소용없어요. 뭐 마음이 없는데 뭐. 이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깨졌어요.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캄캄하니까 마음대로 춤추고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누가 봤으면 영락없이 미쳤어요. 그게 구원인지 거듭난 건지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어요. 나중에 성령 배워보니 아 그게 구원이잖아. 또 배워보니 그 깨달을 때 거듭났잖아. 또 성령 배워다가 아 그거 믿을 때 성령이 오셨잖아.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거든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응?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이 안 됩니다. 영원한 속죄. 아시죠? 예?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s finished. finished. 다 갚았다. 다 성취했다. 완성했다. 뭘? 영원한 속죄. 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 죄를? 여기다 나의 죄. 나의 죄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그 찬송 아시죠? 작은 소리로 크게 하지 말고 작은 소리로 한번 불러봅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예, 내 죄를, 응? 예.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자, 언제까지? 영원한 속죄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했다 그랬죠. 이것은 진짜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속이에요. 약속 엄끊어서도 은행에다 돈 넣어주지 않으면 부도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 않으시면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한 것 다 부도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했거든요.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역사가 시작해 쭉 가다가 어느 날 인간 역사가 끝나면은 영원한 시대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는 영원과 영원한 사이에 한 막간에 불과해요. 예수님 역사 다 이루었다 할 때는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 죄도 쌓였고, 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 제사한 사람들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그거 다 부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도 그 말씀을 믿고 한 사람은 소급에서 죄가 쌓여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사람들 죄까지 영원한 속죄예요.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서 오늘까지 사는 동안에 지은 죄 있죠. 사해 주실까요? 안 사해 주실까요? 예? 오늘까지 지은 죄 사해 주셨어요. 믿든 안 믿든 사해 주셨는데 어쩔 거예요? 예? 사해 주셨다고요. 앞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은 구원 받은 사람도 구원 받고 나서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점점 변화되는 만큼 죄를 점점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죄지도 좋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응? 혹시 또 잘못할 수 있어요. 예, 점점 변화되는 만큼 거의 안 짓고도 살 수 있는데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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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지을 죄도 사 있어요? 앞으로 지을 죄도요? 누가 그럽니까? 이 목사 그럽니다. 그럼 큰일 나요. 예?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앞으로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쌓였어요. 앞으로 또 사람 태어나겠죠? 예? 그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 사람들 죄 지을까 안 지을까? 우리보다 더 많이 지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 사람들 죄는 어떻게 해요? 예?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죄. 예? 예? 그 사람 죄도 사해놨어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죄도요. 누가 그럽니까? 예, 성경이 말씀하기를. 항상 어느 목사님이 그럽니다 그러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예, 하나님의 약속이요. 세상 끝날까지 온 세상 죄,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이, 온 세상 죄. 응?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 응? 그래서 영원히 사했어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이 안 돼요. 조금도 남김 없이 사야 돼요. 예?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홀이라도 털끝만한 죄라도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조그마한 죄라도 낭이 없이 다 사했어요. 우리 죄보다도 예수님의 공로는 더 커요. 씻고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응? 예. 그래서 요한 1서
제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이제 봐야 돼요. 성경. 사람 말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살아계세요. 예? 그리고 여기 요한일서 2장 2절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2장 2절에 제가 미리 준비한 것이 안 나타났네요. 예? 그게 보면은 성경 가지신 분은 얼른 찾아보세요. 제가 보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물이 됐어요.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저 밖에 알코올 중독자들, 사기꾼들, 도둑놈들, 성폭행자들, 강도들, 사람 죽인 사람들, 그 사람 죄도 사 있을까 안 사 있을까요? 예, 사했어요. 예. 그 사람들 죄도 다 사했어요. 그래서 몰라도 사했어요. 성경에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안 가. 그러면 천국 가겠네. 근데 못 가. 왜 못 가느냐 하면은 지옥 가는 죄가 새로 생겼어요. 무슨 죄가? 예? 예, 안 믿는 죄. 그거 어떻게 알았죠? 안 믿는 죄. 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믿으면 돼요. 안 믿는 죄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믿으면 돼. 예.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하시니 십자가 다 이루었다는 거고 죄를 사한 게 있잖아요. 예.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생을 얻네. 영원 삶을 얻네. 그래서 자 또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요.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속죄 제사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에요.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은 죄 없이 됐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 깨끗이 됐다고 해요. 네?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 한 번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냐면 우리 죄를 사는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앉아 계셔요. 예? 자, 이 성경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요. 저는 제 이름 넣어서 읽을 테니까 제 이름 따라하지 마시고 각각 자기 이름 따라 해보세요. 예. 오직 그리스도는 이요한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기 이름 넣었어요? 예, 하나님이 맞다고 하십니다. 예. 각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죄도 사했다는 말이에요. 응? 온 세상 죄만 사했느냐? 내 죄는 사했네. 내 죄도 사했네.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그리스도는 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 믿는 거예요. 예? 영원히 우리 죄를 사했다는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히브리서 10장 14절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로, 한 번 속죄 제사로 드리는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게 했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온전케, 영원히 거룩하게 한 거예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까지 앞으로 죄도 주님이 깨끗해. 이미 다 해놨어요. 응? 죄를 사했다는 말은 죄에 대한 대가를 갚았다 그 말이에요. 응? 응.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으리라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은 율법 범한 게 있잖아요. 불법이 죄요. 죄와 불법을 내가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않는다. 예. 하나님이 기억해서 우리 죄가 싹 지워졌어요. 기억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눈 감아주시겠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정말 기억 안 하신다니까요. 싹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이 기억해서. 나의 죄 사해 주사 기억도 안 하시네. 죄의 빛 흉악하나 눈과 같이 씻었네.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 안 하시는데 누가 날 심판할 거예요? 최고 재판장이 죄 없다는데 누가 날 잡아갈 거예요? 응? 이것을 사하셨은 즉 죄와 불법을 사하셨은 즉 과거 완료형이라 그러죠. 이미 사하셨은 즉 언제까지? 영원히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사하는 제사가 또 필요해요? 양 잡고 소 잡고 또 해야 될까요? 눈물 좀 보태게 해야 될까요? 눈물 흘리면서 죄 사해달라고 해야 돼요. 사해 주신 걸 믿고 감사하면 돼요. 사해 주신 걸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돼요. 응? 사인났는데 자꾸 사해달라고 하면 어떡하다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또 죽으란 말이에요? 응?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한번 해볼까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 그만해요. 아, 저는 뭐 이거 말씀 전할 때마다 제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문 잠가놓고 춤춰요. 남 보면 미쳤다 할 테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같은 죄인 대신 죽어서 그 보배한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영원히 사했다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쇼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사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 우리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그보다 더 큰 일은 못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 일은 하나님도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이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몇 절만 더 읽고요. 이사야서를 봅니다. 38장 17절에 보면은요. 스크린 보셔도 돼요. 이렇게. 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어.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하나님 등 뒤가 어디예요? 안 보이는 곳으로 없애버렸어요. 네, 놀랍죠? 또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하고 서쪽하고 얼마나 멀어요? 끝이 없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겼어요. 하나님 우리 걱정하실까 봐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멀리 옮겼다, 등 뒤로 옮겼다, 던졌다. 예? 또 미가서 7장 19절에는요 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하나님 우리 죄를 발로 밟아,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대요. 어떤 사람이요, 크루즈를 타고 태평양 한복판에 지나면서 갑판에 사람 모아놓고요, 주머니에서 다이아몬드 딱 꺼내가지고,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이게 세계 제일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아이고야. 퐁당 빠졌어요. 선장, 스톱! 내 다이아몬드 빠졌다.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 예,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는데 어떻게 찾아?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찾아서 뭐 하게요? 왜 찾아? 없어졌어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말씀했는지 보세요.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은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을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은 어떤 사람은 종신형을 받았는데 예, 이제 끝났다. 이제 석방이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막 특사로 석방시키는 주시지 않아요.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손에서 배나, 하나님이 대신 갚아줘. 배나 갚았다는 것은 10억 빚었으면 20억 갚아주고 100억 빚었으면 200억 갚아주고 넉넉히 우리 죄보다도 주님은 더 비싼 값으로 갚아주었어요. 예, 배나 받았느니라. 확실합니까? 그래도 안심이 안 되면 또 봐야지 뭐. 네? 이사야의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한 자다. 이 말씀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죄를 도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이라는 것을 싹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다 지옥 가면 누구 손해요? 하나님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응? 예. 잠언에 보면은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왕의 수치니라. 어떤 임금이 말이야 막 땅도 막 엄청 크고 막 궁궐이 막 엄청나게 지어놓고 막 금으로 만든 보좌 위에 막 앉았는데요. 백성은 연하 몇 명 된다 합시다. 그러면 영광 될까요 안 될까요? 임금 해먹을 맛 없을 거예요. 백성이 많아야 왕의 영광이 되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많이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양회를 하는 거예요. 많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예?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얼마나 완전한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시계를요 이제 시계방에 가서 너 시계 이름 아무개 내가 사줄게. 그런데 내 시계값 네가 반 내라. 내가 반 낼게. 그럽니까? 예. 시계를 위해서 사요. 나를 위해서 사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값은 내가 다 지불하고 사요. 다 지불되어서 너 내 거야 이제. 내 허락 없이는 이거 아무것도 못 가. 아무도 못 가져가.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두 번째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 가야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가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얼마나 확실한지. 그래도 또 의심스러워 또 봐야지 뭐. 에? 또 성경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하나님이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콱 막혀 있었어요. 그 사라져버린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아침에 안개가 쫙 끼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좀 이따 나가보니까 바람이 다 날아가고 있어요.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도말인 건 싹 지워서 없앴단 말이에요.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어. 구속이라는 건 대신 갚았다고 말이에요. 예? 돌아오면은 네 죄를 사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다 네 죄를 도말했으니 예? 네 죄를 대신 다 갚았으니까 안심하고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얼마나 확실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천천히 읽어봅시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구속 그러면 구속은 잡혀가는 거예요. 구속 길게 해야 돼요. 구속 구속은 값을 대신 갚아서 사주는 거예요. 죄값으로 팔리는 거예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앞으로 죄사함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언제까지 받았어요? 확실해요? 자, 죄사해 주신 건 믿으신 분 손으로 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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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그 피로,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았어. 그 피로 구속받았네. 그 피로 죄 사함 받았으니.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 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성경에 은혜가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은혜가 예수님이 십자가 주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앞으로 얻을 겁니까? 얻었습니까? 제삼 받았단 말이나 구원 얻었단 말이나 같은 말이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아니함과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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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집에요. 부인께서는 구원받고 기뻐하는데요.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남편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제 부인이 부엌에서 이제 아침 준비하고 남편은 방에 있으면서 흥얼흥얼 찬송을 불렀대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처음부터 불러봐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부인을 불러가지고 여보 여보 그 다음 구절이 뭐지? 무슨 찬송 불렀는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그건 그 다음 모르니까 구원 못 받지요. 뭔데?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듣다가 아 씻었구나. 그래라도 깨달으면 돼요. 예? 제 씻음 받기 원하기만 해요. 씻었는데 처음에 제 씻음 받기 원하다가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니다. 그렇죠? 이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받아본 일 있죠? 좋은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죠? 좋은 선물 받을 때 돈 좀 주고 받아요? 한 100만 원짜리 선물 주는데 5천이라도 드릴까? 예? 그러면 선물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값, 주는 사람이 값은 다 지불했고 받는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아무리 주고 싶어도 해도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 소용없죠. 주고 싶어서 선물을 주는데 끝까지 안 받으면 주는 사람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나쁘죠. 네, 선물 주는데 아, 이 시계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받으세요. 아유 이렇게 좋은 걸 안 받으랍니다. 받으세요. 안 받으랍니다. 받으세요. 안 받으랍니다. 하도 안 받는다 그러니까 밖에 실무 간듯이요 가져가 버렸어요. 나중에 그때 받을 걸. 주면은요 예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비싼 대가 지불했어요. 자기 독생자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다 쏟아서 그보다 더 큰 값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쳐 준 거예요. 이 선물이란 말과 은혜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감사합니다 받은 거예요.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맞죠? 깨닫고 나면 얼마나 쉽고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응? 자, 그리고 또 한 절 봐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는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지 안 얻을지 모른다 그랬어요? 얻었고 심판이 이제 안 하니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이 동네 분들은 말을 못 하시나. 그래서 쭉 마스크를 했더라도 조용히 좀 대답해 주세요.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예수님이 심판 다 받았어요. 끝났어요 심판은. 그래서 우리는 심판 안 받는 거 믿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가는 열차 타고 가다가 천국 가는 열차로 바깥 탔느니라. 사망 집안에서 태어났다가 생명 집안으로 시집 갔느니라. 운명이 바뀌었는데 뭐 이제 확실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저녁 때 저녁에 또 한번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 우리 침례식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래 그 번역이 잘못됐어요. 세례라는 건 씻을 세자인데 예, 침례라고 해야 돼요. 침례라는 말은 잠길 침자, 예, 잠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베티스트, 베티조란 말은 잠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침례 받았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응?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아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예, 물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될 거 가르친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시는 것은 부활하실 거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시면서 그 위에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때까지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걸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새삼스럽게 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이것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양심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요. 믿을 때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는. 침례 받아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왜? 구원 받은 표요, 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침례는 물로 받는 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표이고 세례라. 이제 우리가 믿을 때 나는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주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되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걸 믿는 건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죄는 죽고 의인으로 살아났다. 응? 예.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셨다. 나를 위한 생애 이 세상에 속한 나는 죽었고 하나님을 위한 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다. 그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아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결혼했으면 됐지 결혼식은 왜 해요? 두 사람만 있으면 결혼식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예, 신랑 아무개 신부 아무개 이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됐다. 공포하는 거예요. 예? 그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나는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의인으로 살아났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았었다. 나를 위한 생애는 끝났고 하나님을 위한 생애가 시작됐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성경을 가지신 분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이에요. 3절에 보면은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과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세례는 주님과 합해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네. 침례는 장례식이요. 물에 들어가거든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 네. 살아날 때는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새 생명으로 의인으로서 이제 나를 위한 생애는 끝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다. 아주 중요하잖아요. 응?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대한 욕망, 자기에 대한 욕심, 예? 그것만 가지고 살았어요. 응? 사람마다 자기 이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욕망이 있고 많잖아요. 죽어 장사되면 끝이요. 예. 무덤은 조용해요. 왜? 다 끝났거든 그냥. 무덤에 가면 조용하죠. 예? 자기 이상,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자기 욕망 없어요 이제. 오늘 침례 받는 것은 장례식 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던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이제는 의인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았다. 나를 위한 생애는 이것으로 끝났고 이제부터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었다. 예.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서 예.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침례의 중요한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는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온천에 들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영생 정죄를 받으리니. 침례 받아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고 정죄 심판 받는 건 믿지 않은 물에 심판 받는다.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표로서 첫 번 순종이 침례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 분부한 모든 걸 가져 시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 지키게 하라.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침례를 받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아시겠죠? 예. 그 세례 방법은 침례예요. 침례. 예. 요즘에 약식 세례는요, 그건 캐톨릭에서도 처음에는 침례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침례 받아야 될 텐데, 환자거든요. 병상에 누웠는데 죽기 전에 침례 받아야 될 텐데 이거 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했는가 이제 아주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이게 물통 한 통 가져와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팍 쏟았어요. 예? 그거 괜찮거든요. 응? 그렇게 이제 안 아픈 사람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또. 근데 이것도 너무 한 통 가지고 하려니까 또 복잡해. 그러니까 바가지 퍼가지고 또 머리다 부어버렸어요. 그것도 괜찮은데. 이제는 더 간짜는 물러가지고 몇 방울 더 뿌리면. 그 렌치죠, 렌티죠, 뿌린데. 그거는 약식세라는 건 전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한 가지 뿐이에요. 침례입니다. 예. 침례 받는다고 침례교가 아니라 성경에 침례밖에 없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약식 세례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예? 뿌리가지고 뭐 장사돼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새 생명으로 살았다. 예. 의인이 살았다.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됐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새 생명으로 살았다. 예.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산다.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꼭 받아야 돼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2년 동안 우리가 수양회를 못하고 침례식을 못했어요. 수양회 때 주로 침례식을 하거든요. 그 침례장이 잘 준비됐어요. 오늘 오후에 침례식을 할 테니까요. 예, 그 구원받으신 분은 침례를 받는데 예, 물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렇죠? 예, 물속에 들어가실 옷을 챙겨 입으시고 그 시키는 안내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침례 받고 침례장이 깨끗하게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받고 형제분들 자매분들 따로 가서 이러면 안내하는 대로 해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시면 돼요. 예, 간단한 사호를 하시고 예, 오늘 그렇게 침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타락된 마음을 쫓아서 죄를 물 먹듯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새로이 구원받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남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침례식 할 때도 주님이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남은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